정말 저는 이런 환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환자이냐고요? 봅시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 제가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꼬맹이 아이들 모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. 네, 우리 아이가 처음 왔을 때는 어떤 부정기압이냐면 이렇게 이걸 뭐라 하죠? 과교. 치아가 우리 윗니까 깊게 맞물리는 걸 과교라 하거든요. 의학적으로 성장 발육을 보면은 약간 어린이 때는 이렇게 과교가 있는 게 정상으로 사실 간주를 하기도 해요.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 과교가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 과교 환자들 특히 이 교합력이 세고 윗니까 깊게 맞닿는 이 과교 환자들은 이 치료가 참 어려워요. 그리고 과교 환자들이 부작용이 또 되게 많거든요. 저는 사실은 이 과교 환자는 정말 조금 일찍부터 좀 막아줬으면 좋겠고 가장 부정교합에서 위험한 건 과교 플러스 이갈이 있는 환자. 이 과교 있는 환자가 이를 간다. 와, 이거는 비극이에요. 그러면 뭐 치아가 그냥 다 갈려버리죠. 예. 그래서 이 과교 환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조금 일찍 치료한다.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 과교 환자를 요 EF 장치 이거 사용했거든요. 근데 이 장치 이전에는 이게 쓸만한 장치도 없고 쓰는 장치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딱한 장치 가철성 장치 딱딱한 거 이용하고 이거를 또 하루 종일 끼라고 하거든요. 성장기에는 저 장치가 별로 안 좋은 게 여러분들 아이들 자라잖아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쓰고 나면 저 장치가 안 맞아요. 근데 안 맞는 장치 처음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저 장치를 입안에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오히려 이 뼈 이런 게 자라는 게 또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가능하면 아이들은 저렇게끔 맞춤형 딱딱한 장치, 가철성 장치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.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어느 정도 성장도 허용해 줄 수 있는 이런 건기능요법 장치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. 아, 보세요. 우리 아이가 요 장치를 요렇게 꼈었습니다. 자, 이 장치 쓸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입술 다물기. 정말 이게 간단하지만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. 입술 구름근, 입술 주위에 이 근육이 조화를 가지면 정말 부정교합이 많이 없어져요. 좋죠. 우리 아이 지금 자세히 보면요. 통계를 보면 아이들 이갈이가 정말 많거든요. 지금 얘들부터 보면 치아 흔들리는데 요 이갈이 된 거 보이시죠? 여기 어금니 보면은 지금 다 갈렸어요. 이렇게. 여기 보면 이갈이 좀 다 갈렸거든요. 근데 이 유치는 사실은 갈려도 큰 문제 없지만 아 이게 연구치거든요. 지금 아이들 연구치는 아 특징적으로 여기 마멜론이라고 뾰족한 거 여기 없어진 아이들이 있으면 이갈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연구치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. 애들은 뭐 어차피 연구치로 바뀔 거니까 맞아요. 근데 유치는 연구치로 바뀌지만 지금이 우리 아이가 혼합치아력이라고 하거든요. 같이 연구치하고 유치하고 믹스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갈이를 하게 되면 유치만 손상을 받는 게 아니고 연구치도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. 아이들 과교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. 예. 3개월 하고 조금 더 넘었네, 그죠? 예. 3개월, 4개월까지 왔네요. 3개월 뭐 며칠 정도 된 상황입니다. 저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치아 교정이 치아만 이렇게 잘 움직인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근육, 또 습관, 이런 것들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교정 치료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우리 아이는 치아 이동 하나도 안 시켰잖아요. 단지 이 장치를 이용해서 아이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조화롭게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니까 아이의 부정교합이 이렇게 개선이 되거든요.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치료하는 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 있으면 정말 웰컴.